경기 침체로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죠. 구인구직 만남 행사장을 이태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구직자 취업 교육이 한창 열리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센터입니다. 한 노무사가 구직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을 강의하는 동안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지만 잠시 후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충청북도 일자리 지원센터가 개그맨 전유성 씨를 초청해 특강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전유성 씨는 청년 시절 말이 어눌해 취업을 하지 못한 때에서부터 최근 지방에 정착해 즐거운 생활을 하기까지 역경과 때를 기다린 이야기를 전하며 구직자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버벅대고 하니까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 저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유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관두게 돼서 제가 대타로 들어가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구직자 교육에 이어 열린 올해 마지막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서 센터는 우수 중소기업 15개 업체 128명을 채용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 지원센터는 올해 모두 12,000명의 구직자를 알선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500명의 취업 알선을 더 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구인을 지원해주고. 중기센터는 특히 내년엔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채용 박람회 등을 확대 시행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구인구직자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태문입니다.